그래서 말기를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요? 언론, 출판, 집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어. 그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그다음 또 뭐예요? 내가 자유 가르쳐 줬잖아. 이 여덟 개 자유를 요런 놈은 주장하는 거야. 어. 그다음에 종교, 사상, 표현, 양심. 아니 이게 다 헌법에 보장된 내 자유인데 내가 부모님한테 뭐로 허락을 받아야 되냐 이거야. 이게 다 내 자유다 이게. 내가 표현하는 것도 내 자유요. 내가 뭐 내 사상도 자유, 내 양심도 자유인데 왜 엄마가 내 애인 결정하는데 신경을 쓰냐. 뭐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지. 이론은 아주 정연한데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런 사람이 1,000명이면 이런 사람은 한 명이 있어요. 그것도 천대기야. 굉장히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미국의 1% 사람이 300만 명, 미국 인구가 3억이니까 1%가 미국의 재산의 99%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1%는 이런 사람이야. 스스로 딱 깨달아. 그러니까 인디안이 가지고 있던 뉴욕 맨하탄을, 맨하탄 섬을 유대인이 샀단 말이야. 그럼 유대인은 뭘 보고 사요? 야, 저 아메리카 인디안 저놈들은 술을 되게 좋아해. 그래, 위스키를 한 병 주고 그 섬을 바꿨어. 무슨 얘기 알죠? 위스키 한 병에 그냥 이 섬을 팔아먹은 거야. 이 뉴욕시 전체를, 메르탄을 팔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 백인 그놈이 머리가 되게 좋지. 그러니까 위스키 하나 갖다 주니까, 아, 이 섬을 당신 가지라 이러버려. 그러니까 이걸 봐. 근데 이 유대인이 머리가 좋은 거야. 이 유대인은 벌써 100년 앞을 내다보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섬을 유대인들이 개발해가 여기다 은행을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월가가 전부 유대인들 땅이야. 유대인들 빌딩이고. 유대인들이 다 잡아버린 거야. 근데 아무리 외국 사람들 돈 벌어봐야 이 땅 한 편 살 수가 없어. 워낙 비싸. 그리고 유대인들 그걸 뺏을 수가 있나? 이해가 좀 해? 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질문도 했지만 지금까지 산업사회, 이 산업사회는 이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거야. 산업사회는 절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안 되는 거예요. 산업사회 때. 산업사회는 뭐를 해서 돈을 버냐면 제일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정부와 사회는 저기서 뭐가 돈을 벌어줘요? 주식. 정부와 사회는 주식이란 말이에요. 잘 봐요. 산업사회는 산업이 막 일어날 때는 부동산을 잡고 있으면 그게 부자가 되는 거야. 공장을 허가받을 때 10만 평씩 막 잡아놔 버려야 돼. 그럼 나중에 공장 가격이 올라가지고 공장 판 게 그동안 번 돈보다 몇십 배가 돼. 나중에 땅 값이 올라가.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땅을 넓게 잡은 거야. 그게 유대인들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장사에 미쳐가지고 못 따라가. 근데 지금 이제 정부 사회가 되면은 부동산 값이 폭락해. 지금 우리나라 주택은 100% 달성했어. 집이 거의 100%가 다 남아요. 그러니까 어디 분양을 할 때 대기업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요. 대기업들이. 왜? 오는 사람들이 집이 없어 오는 사람이 아니고 전철 가까운데 혹시 좋은 몫이 좋으면 그걸 팔고 일로 오려고 사는 거야. 그런데 넓은 펜수집을 경기도 변두리에 내놓으면 팔린 집이 거의 없어. 잘 안 팔려. 근데 왜 그러냐? 대부분 애들이 다 가버리고 두 식구 남아있어. 두 식구 아니면 한 식구. 한 식구인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50평짜리 집을 가겠냐고, 40평짜리 집을 가겠냐고. 그러니까 꼭 이런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아무리 집이 커봐야 20평이. 그 우리나라 주공도 옛날에는 7평, 15평, 20평 요것만 지었어. 잠실에 특별히 올림픽 때문에 33평짜리 이런 거 지었어. 그러면 주공이 이렇게 지은 것은 일본 모델을 따라한 거야. 이렇게 지었으면 관리비 안 나가. 지금 핵가족에 딱 들어맞는 집이야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전부 강남에 가보면 막 50평, 60평 이런 거 집들이 애들 다 떠나고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헤어지고 마누라 혼자 자고 있어. 남자 혼자 자고 있어. 에? 그리고 또 마누라하고 남편 있어봐야 그 뭐예요? 뭐라 그래?
기러기.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박회장님? 우리 박회장님이 잘 알 것 같아서 모르고. 갈비 좋아하시잖아. 마포갈비.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마포갈비가 뭐예요? 나는 강의할 때마다 이런 걸 항상 가져오잖아, 논센스를. 마누라도 포기한 갈비. 뭐예요? 내가 답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포불백. 마포불백. 그러니까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야.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그러면 마누라도 아예 포기해버린 불쌍한 백수가 50평, 60평에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싸움 붙는 거예요. 이걸 집을 줄이느냐, 여기서 사느냐, 이혼을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이 주택 문제가 부부지간에 이 관리비가 이 정도면 좀 큰 데는 한 70만 원, 50만 원 막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아 이거 노인 수당 받아가도 안 돼. 그 이 사람들이 부잣집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마포불백 때문에, 그죠? 마포불백이 왜 이상해요? 좋아요.